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3월 29일 시장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1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공백이 일부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1132원으로 또다시 한번더큰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113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가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까지 모두 다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투신권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우리가 좀 실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정도를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은 당연한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무뎌지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정책 발표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좀더 선정을 해야 되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과정이 4월 달로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결론을 못 내고 4월 달 연기되어 버렸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기대를 상당히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3월 달 공개 방송, 그리고 2월 달 공개 방송, 3월 달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3월 달에는 연기금이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입이 될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이 지금 4월 달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가지고 연기가 됐는데, 그 내용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유럽에 대한 부분에서 레키노나주가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 긍정적이죠.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삼성 SDI, 그리고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매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래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뭐 반도체와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외국인들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본다면, 연기금은 상당한 가격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포스코라든지 또는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좀 유입되는 과정이었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수혜주 은하 관련해가지고 그에 따른 매기세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는 지금 밀물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빼내려고 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내리고 하는 모습들인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만약 이번 주 해결 안 된다면 저희가 특집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관련주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마찬가지로 컨텐츠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고요. 자, 서진 시스템, 지금 통신 장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삼성 SDI의 후반기부터 지금은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노크 첨단 소재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이노크 첨단 소재도 오늘 신고가를 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은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집중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연기금은 뭐 개별주에 대한 성향이 지금 좀 강하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개별주에 대한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연기금이 좀더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컨택들을 해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 뭐 금리 상승 당연한 것인가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미국에 대한 금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미국에 대한 10년물이 지금 1.39%입니다. 1.639%. 아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뭐 이제는 1.6% 이상이 당연한 듯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금리에 대한 상승은 당연하다라는 식에 대한 뉘앙스를 띠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이 악재는 아니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좀 무뎌지는 시각인데, 만약에 이 금리가 다시 한번 1.7% 이상까지 또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면 시장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환율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율이 여전히 원화 약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반대로는 강달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강달러가 지금 경기 부양책 썼음에도 진행된다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기축통화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리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 시장이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좀 더 유동성 있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번 주에 조금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이든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라고 보는데,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키 대변인은 첫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다음 달 중에 교육과 보건 관련 대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규모는 3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관련 대응책은, 자, 토목과 건축, 청정에너지 분야가 먼저 발표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를 좀 쳐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될 때 그 경기부양책 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가 추진을 할 때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청정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본다면 일단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매기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는데, 무슨 상강 MNT 같은 경우 오늘 6%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뭐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강 MNT 뿐만이 아니라 SKD&D라는 또 풍력 그룹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SKD&D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매직 가격대 35,000, 36,000원대 매직 가격대인데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현재는 밟고 이 시세를 한번 내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옆으로 행보를 붙이다가 이제 뽑아내는 양상이거든요. 이번 주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뭐 하나 솔루션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바꿔내는 모습인데요. 저항이 일부 존재를 하지만 여전히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휴캠스도 소개를 한번 드렸던 기업인데 이 휴캠스도 오늘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휴캠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현재는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03년도 이후 지금 최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부분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같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으로 뭐 캐시 코트렐이라든지 또는 한솔 홈데코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요. 뭐 한미 글로벌도 그렇고 조금은 수용주 관련해서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기세가 계속적인 유입이 좀 되고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풍력 관련주 또는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OCI도 다시 반등을 한번 또 붙이는 양상이고요. 이 OCI가 이번에 또 12만원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앞에 있던 12만5천원대 이 자리 부분에서 한번 돌파를 해낸다면 좀 더 강한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조금은 소형주 안에서도 좀 본다면 동국 SNC라든지 그죠? 동국 SNC 바닥을 또다시 한번 잡아갑니다. CS윈드 CS윈드도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모습이고 삼양엠텍 그죠? 삼양엠텍 요건 조금은 작은 종목인데 지금 요것도 지금 급등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앞에서 한번 크게 주가는 올려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조정이 이 정도 오면 7,350원에 4,500원대까지 조정이 왔으니까 거의 많은 조정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뽑아내는 거니까 추세는 전환되었다 라고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 DMS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을 하반기에서 좀 뛸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은 풍력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시세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런 친환경 일자리 관련해서 500만 개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때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못 냈다. 그래서 4월달로 미뤄졌다는 거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리밸런싱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리밸런싱에 대한 변경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통과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3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예상대로 진행이 됐지만 문제는 통과가 안 되고 4월달로 연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밑에 정부 측 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국내 증시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건 통과를 주장을 했는데 자, 웃긴 것이 이제 사용자라든지 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단체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 있는 반대를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면 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찬성을 했고 이별을 해야 된다.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사용자나 근로자,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추천 위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연기금이 4월 달에 만약에 저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문제는 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들어오기를 좀 바라고요. 4월 달 좀 빠른 시일 안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물론 매기세가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매기세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방어적 측면에 대한 매수는 일부 유입될 수 있어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수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연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 의약품이라든지 대형주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수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주와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던 것이 중형주, 철강금속, 화학, 기계, 건설, 유통, 통신, 음식료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종목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목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연기금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결정은 조금 아쉽다. 우리가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여기서 일부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일부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이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지금 붙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붙여냈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890포인트 이 부분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고가 권역을 20년 만에 지금 올라온 고가 권역이에요. 엄청 오랜만에 지금 올라온 고가 권역인데, 자, 이 자리를 지금은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도 함께 반등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제약바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개별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3월달이라서 그런지 재료라든지 또는 테마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상황은 4월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의 놀이터예요. 그만큼 이제 단기 대응도 많이 이루어지고 트레이딩 관점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장기 투자보다는 좀 더 시장에 대한 스윙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바로 계신 분들은 좀 더 하락을 할 때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만약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한 가지 결정하라,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수급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슈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불확실성이 적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까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 저희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02-3490-4661이나 또는 1590-0709 한국경제TV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